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3%가 넘게 빠지면서 $1,000 선 아래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이끄는 수작이죠.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테슬라보다는 트위터 관련된 질문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4일 테드 컨퍼런스 인터뷰에서 관련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나는 포용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Very important.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고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밝힌 건데요. 그리고 다음 발언이 굉장히 부러운 발언입니다. 나는 경제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have sufficient assets. 나의 자산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할 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 여기 더불어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트위터를 주당 $54에 인수하는 적대적 M&A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을지, 만약에 인수를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선규 소장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역시 뭐 언제나 탑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말이 또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트위터를 주당 $54에 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예 그냥 본인이 소유해버릴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야, 우리 언제든지 들어오면 되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간다고 그래요. 거기 안 간다 그러고 아, 내가 너희 봤을 때 너희들도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그냥 회사 살게 이렇게 지금 답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 트위터 주가를 보면 지금 46불 네. 46달러 45센트 6센트 이 정도인데 지금 그 아래권에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한 15% 정도를 더 업해가지고서 자기가 더 쳐줄 테니까 너희들 주식 다 나한테 넘겨라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 증선위에도 역시 그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안 낼 본인은 그냥 바로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조금 언론 플레이를 좀 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최대 주주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볼 때 동의를 안 해서 안 할 것 같아요. 누구죠? 그 알로알리드 빈 탈랄이라고 저 킹덤 홀딩스 사장님, 그 회장님, 그 왕자님 계시죠? 사우디에. 네. 그분이 지금 애플도 가지고 있고 뭐 시티그룹도 지금 2대 주주고 이러신 분인데 이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별로 그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나는 너한테 동의 못해 그러고 내가 주식 안 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봤을 때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까요? 예.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중동에서 조금 인심을 잃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주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뭐 이런 이야기가 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트위터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이 예. 그런 장 시작 전에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막상 오늘 뭐 시장이 기술주가 다 빠지기는 했지만 이러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또 $1,000 붕괴가 됐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자꾸 트위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런 이 두 가지 종목의 주가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말하면은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이게 주가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이걸 일부러 노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느낌을 지금 좀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 찬스인가요? 오히려 찬스가 찬스?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다시 $1,0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985달러까지 내려왔는데 과연 소장님이 말씀처럼 테슬라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었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그래도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오히려 찬스일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 지금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테슬라가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 과연 조금 더 조정이 나올지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트위터에 요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까지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간밤 증시에서는 아마존의 주가도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CEO의 한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요. 앤디 제시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특정 시점에서는 모든 비용을 흡수하는 등 경제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여전히 우리는 So there's still supply chain challenges.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아마존이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어느 정도로 맞게 될지,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할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미스할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이 아마존의 앤디 제시 이야기인데 역시 이제 또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 또 뭔가 약간 밑밥을 까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실적은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이 어쨌든 하락 추세로 조금 들어가려는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는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자리인데 오늘 그 얘기 나오고 나가지고 아래로 굉장히 길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로 봤을 때는 밑에서 물량을 받아올린 누군가가 있고 여기서 잠깐 반등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아마존이 그 묻지마 환불 정책 때문에 사실 돈을 또 많이 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그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인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여러 자기들이 외주를 줘가지고선 이 배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들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약간 영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그렇게 나쁜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의 실적도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소장님은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뭐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최영 캐스터. 네, 최근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에버코어의 한 책임자인 줄리안 에마누엘이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실적 시즌이 어떤 식으로든 지수를 not going to drive the indexes,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발언을 한 건데요. 예,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히려 손실은 시장의 거품을 더 덜어낼 것입니다. 찹찹찹찹 덜어내고 덜어내고 또 덜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거품이 빠지게 된다면 실적이 미스가 났을 때마다 이 시장이 내려오면 저가 매수 타이밍일까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줄리안 에마뉴엘인데 찹찹찹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내려올 때마다 이 실적 발표하면서 거품이 하나씩 하나씩 좀 거쳐질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제적인 체력들이 좀 확보가 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해서 유동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린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조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느냐 이 두 가지의 길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게. 사실은 아까 지금 증시를 보셨듯이 가장 저는 신뢰라는 게 다우존스하고 S&P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네.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럴까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선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를 잡아준 데 비해서 S&P 500이 지금 현재 기술주를 지금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을 상당히 따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 아무리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분명히 실적은 호실적인데 주가가 떨어진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당분간 조정을 좀 더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테슬라의 주가 뭐 전략 접근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거품이 좀 꺼지는 시장의 양상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조정이 좀 나올지 그때 또 매수 찬스가 포착이 되면 또 김성규 소장님께 그 타이밍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에 개편을 하고 또 김성규 소장님과 함께 매일매일 뉴욕 증시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